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절대주로 믿고 따르며 교제하며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러므로 이건 어떤 종교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삶 자체라고. 그런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목사님이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거듭나눴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할 텐데 조금 예 설명이 부족하다 하면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더 알려주실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신으로만 알고 있지 그분을 나와 항상 가깝게 계시는 인격자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 맞겠지만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안 하시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것이 문화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유교적 사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이나 유교적 사상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크시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그냥 그분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가서 감히 그분을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예의 바른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이든 높은 분들과 이렇게 편하게 교제하기보다 그냥 그분들을 순종하고 그냥 섬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높은 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삼일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는 대신 우리는 뭉뚱그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나요? 주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많은 거리감을 느낀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왔는데 영어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I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and I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과 지금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벌써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토록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진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근데 성경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신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인격체인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함께 하시며 너무나도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굳이 한 고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때 그냥 기도하니까 주었던 감동이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와 가깝게 계시는 인격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격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나며 인격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분과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분을 보고 알고 따라가고 닮아가야지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알아야 될 텐데 누구를 따르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따른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적용하시면서 지금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만나고 싶어요.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저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궁금하시죠? 네, 나눌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고 따르며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따르고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아야지 따르고 우리가 만나고 닮아가지 않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 말로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도 잘 모르고 나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나요? 좀 어폐 같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뭘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나도 못 만나고 나도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인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나도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언행으로 많은 자들에게 오해시켜서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추락한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세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다고. 잠시만요, 좀 마실게요. 여러분 한 잔 드세요. 네.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당연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지만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님을 못 만난 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이 9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며 교제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제도 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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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기복신앙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고 매일 매순간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났고 한 번쯤 만났고 계속 안 만나고 만났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매순간 만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진짜 증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이 없으시고 일편다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복하셨어요. 아멘! 땡!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진짜 크리스찬이며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서 우리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진짜 크리스찬 성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20%에서 30%, 40%, 50%, 1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를 만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자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물론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그들의 언행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조금 맛보게 된다면 대략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현상, 어떤 만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지 뭐 울든지 마음이 가볍든지 뭐 부드럽든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뭐 찔림받아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하든 이런 저런 걸 통해서 삶이 온전히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더 이상 본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본인 위에 살지 않고 예수님 위에 사는 거, 그런 자들이 예수님 만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잠시 저를 기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고 싶어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짜 증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왜 꼭 하나님 만나야 되나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 그 자식을 버리고 그 자식을 만나길 꺼려 하겠습니까? 특히 그 자식이 자신의 부모도 모르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던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오해할 때 어느 부모가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라고 버려두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전혀 아니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 가끔 그런 비정한 부모를 보기도 하지만 이건 참으로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비정하며 비정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이토록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 여러분 성경, 제 성경 기록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금은 그냥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1인칭으로 듣고 깨닫고 감사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그런 오늘 드로이 커피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했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했단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향한 나의 사랑을 벌써 십자가에서 증명했단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기에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단다. 너에게 완전한 치료를 주고자 내 아들이 완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내 아들이 너에게 직접 선포했단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초청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 딸들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줄게.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먼저 아빠한테 가까이 와주면 안 되겠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꼭 만나고 너희 기도 들어줄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에게 가까이 와줄래? 호세아 6장 1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 딸아 나에게 돌아올래? 베드로전서 2장 25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아버지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아빠의 품으로 돌아올래?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들, 딸, 아빠 만나서 대화 좀 나눠볼까? 아빠의 품으로 돌아와 줄래?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하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들아 딸아 내가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아빠가 이미 예배한 회복과 축복을 너에게 한량없이 보여줄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아빠의 품으로 돌아와 줄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방금 나눈 그 아버지의 말씀 성경 구절을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만 읽지 마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만나주세요. 그리고 진짜 가급적이면 방금 나눈 성경 구절을 순서대로 몇 번이나 읽으시며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각자 마음에 새기시고 적용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나는 성경 구절 이 모든 구절을 순서대로 세 번씩 읽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만나기 원하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선포하며 묵상하시는 아유, 그러지 말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잠시 기도 따라 하실래요? 따라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니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갈게요.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다섯 단계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 다섯 단계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눌게요. 가슴발 새겨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스치려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해주세요. 정말 그동안 여러분에게 귀에 따갑게 정말 나눈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는 이걸 다시금 나누면서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쉽게 빠르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의 마음을 꼭꼭 다져주세요. 예전에 나눴죠? 세상에게 마음을 여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으며 세상에 지배받는 세상의 노예로 우리가 전락되는데 하나님께만 마음을 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승격이 되고 인정받고 그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싸우시고 이겨주세요. 와우 와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즐기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가 막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 분이 함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찔러주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성령님의 도움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 버리신 것을 안다면 우리 당연히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이 있어요. 네 번째 스텝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세상적 순서에서 성경적 순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심지어는 세상을 더 믿고 더 신뢰했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심지어는 놀라운 축복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놀라운 성경적 축복 회복의 순서를 항상 말씀드렸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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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항복, 회복, 축복, 행복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다섯 번째, 예수님만의 영혼토록 구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단어나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실 때는 너무 중요해서 그런가라고 아시고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꼭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 피조물 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요. 49회부터 55회 무려 7번 동안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나눴으니까 꼭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물론 놀라운 회복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각자 깨닫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한 줄 숙제가 있어요. 한 줄 숙제는 오늘 이 편을 한 번 내진 두 번 더 봐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겠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평생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겠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이거를 세 번, 죄송합니다. 열 번 이상 수시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평생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겠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이거를 10번 이상 계속 선포하시면서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네, 오늘 마치면서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간단한 다섯 단계를 나눴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만의 영원토록 구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섯 단계를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하시죠?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도 원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이 단계를 다 따라했는데 나는 안 되고 있고 주변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이거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필요한 것 같고 나는 원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크시고 높으신 분이세요. 그 높고 크신 분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진짜 이렇게 만나실까? 이렇게 쉽게 만나실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는 머리로는 안일 알고 있는데 진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분이 나를 만나게 원하신다는 것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왜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이에요. 어떤 의심? 아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겠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아시긴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나를 상관이나 하실까? 하나님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만일 이런데 빠졌다면 이렇게 속았던 것을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데 또 어떤 거 있냐면 이런 자들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 만나는 거 이런 거 그 이상한 거야. 어떤 때는 그런 말에 속아서 못 만날 때가 있어요. 아, 교회만 다니면 다 됐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한다? 이건 또 이상한 거야. 너무 미신적인 거야. 나도 그런 거 안 해도 난 괜찮아. 나는 거룩하고 고상한 믿음이 있어서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나는 진짜 성경에도 없는 그런 모태신앙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당신도 그러 하지 마. 역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감히 누가 중간에 와서 필요 없다고 그런 속지 마세요. 이렇게 속은 것을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오세요. 이런 분들 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유형의 사람들 만났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유형이 있어요. 아브라함같이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 모세같이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같이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보고 만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에 만나 주시도록 맡기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영어로 Let God be God.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했다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시면 어떨까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만나주셨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만나주신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형. 감사도 안 하고.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주세요.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셨는데 감사 감격은 커녕 아이고 겨우 이거야? 이거밖에 안 돼? 뭐 하늘과 땅이 뭐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유형이 있어요.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어떤 초자연적 이적이나 기적을 바랬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시큰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다섯 번째, 너무 일방적인 만남만 원해요. 뭐냐면 나는 노력을 1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항상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그리고 나만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건 믿음도 아니고 그냥 게으르며 이기적인 태도예요.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여섯 번째 유형이 있어요. 안달 유형. 너무 급하게 지금 당장 안 만나주시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너무 조급하게 하는 그런 유형.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전적으로 맡기세요. 일곱 번째, 욕심 유형이 있어요. 이 정도 만나면 너무 모자라.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바라며 더 많은 걸 받은 은혜에 반하신 거에 감사하지도 않고 계속 더 달라고 하는 욕심 유형.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에서 나온 유형이겠죠?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우리가 진짜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하시도록 심지어는 하나님의 시간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감사하면 어떨까요?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숫자가 있어요. 뭐냐? 간단합니다. 오늘 이 편을 적어도 두 번, 세 번 더 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리고 두세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주 숙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주세요를 10번 선포기도 하신 다음에 감사 제목을 쓰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할 수 있겠죠? 네, 해주세요. 네, 잠시 기도해드릴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간단하게 만나기 전과 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흔히 BC 그리고 AD 그런 말을 많이 하죠.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AD는 Anno Domini. 이걸 한국어로 기원전 그리고 주후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을 우리 정확하게 직역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새로운 삶을 뜻한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불신자였던 아니면 종교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중심에 사는 것이 진짜 AD, 아니오 도미니, 주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AD, 주후가니까요. 개개인 삶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사업에서, 사역에서, 교회에서, 모든 대인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일거수로 일투족, 진짜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 말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 특히 지금 만일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보신다면 우리 사역의 중심에서 사역에 우리가 그동안 사역 중심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사역을 위해서 살다가 사역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진짜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면에서 진짜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더 이상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참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AD가 아닐까요? 그래서 AD, 아니오 도미니를 직역하게 된다면 주님의 해.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연도 숫자가 AD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50년 교회를 다녔다 해도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됐으면 그들은 3년차 크리스찬입니다. 만일 누가 30년 목회를 했다 해도 더 이상 사역 중심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주님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 지 1년 됐으면 그들은 오히려 1년차 목회자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거듭 말씀이지만 컬링이 있고 컬러가 있어요. 부름이 있고 부름을 주신 자. 우리는 부름에 충실하지 말고, 충실하겠지만 부름에 충실하기보다 더 우리가 불러주신 분에게 충실하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컬링보다 컬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이에요. 지금 2023년이니까 저는 29년차 크리스찬입니다. 1994년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29년차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한 번만 만났으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난 29년간 저의 개인 삶과 가정은 물론 사역에서도 당연히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매일 매순간 만나며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려 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29년차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멀고 멀었고 저는 평생 대공사 중이라서 저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29년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저를 롤 모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롤 모델, 우리 모두의 스승님, 우리 모두의 멘토,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신 그런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토록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니고 성경이 없는 모태 신앙이라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는 불신자에서 더 극적일 수 있겠지만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어떻게? 매우 간단하게 삶 자체가 너무 바뀌어요. 그것도 매우 극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담대해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매일 기쁘고 매일이 즐겁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이 기대가 되며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매일 매순간 보람된 삶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영혼육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영혼육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저는 10가지를 얘기하죠. 영혼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10분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참 평안과 평화가 넘치게 되고 나의 감정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나의 의지에는 예수님 말을 더 원하고 붙잡겠다는 의지와 소망이 살아나고 나의 생각이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의 관점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더 높고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썩어질 세상의 피조물을 바라는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80억 이웃을 보고 그들 역시 예수를 만나서 본 데대로 같이 달릴 수가 있어요. 이토록 나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범사가 회복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러니 당연히 나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나와 가족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장 먼저 나와 배우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회 교인들과 관계, 직장 동료와 관계, 친구와 지인들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니까 수평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산 모델이에요. 우산 모델? 우산 모델? 나와 있죠? 우산 모델?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오늘도 여러분 한 줄 숙제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편을 적어도 한 두세 번 더 보시고 더 보신 다음에 짧으니까요. 한 줄 숙제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을 저의 모든 면에서 주님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저의 모든 면에서 주님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10번 선포 기도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편지를 써주세요. 네, 이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을 마치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할까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드로의 커피타임은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의 커피타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만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